예, 지나친 확신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 지나친 확신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의 이유 이런 장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이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 뭐 친구, 목회자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죠. 이렇게 칼로 인해서 상처. 그것도 아픈데 그 다음 와가지고 이 살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더 아프게 상상만 해도. 나 아까 되게 몸소리 쳤는데 이건 가만히 있네. 예, 상처가 났는데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거기다 속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의 이유. 그 후속 조치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고난에 대한 위로는 거의 못합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지 사실 말로 위로해준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 앞에 서 있으면 침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입니다. 내일부터 고성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뭐냐면 다양한 고난을 만난다와 동의어입니다. 많은 교회를 만난다라는 얘기는 많은 고난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많은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는 것과 사람 만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제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겐 욕망이 막 생기거든요. 해석하고 싶은 욕망. 해석을 중단하고 침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도 하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은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해결됐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 그러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하게 답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조지 바나라는 미국의 리서치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나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보려고 그러면 뭐 묻겠냐고 그랬더니 1등이 고난이 왜 안 나? 그거 묻겠대요. 우린 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 고난이 왔나? 특별히 내 고난이 왜 왔나? 이거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욥도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했잖아요. 근데 그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잠깐 지속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니? 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견디다 못해서 이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로 충고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말싸움 돼버립니다. 엄청난 상처 입어요. 여기서 한 팁이 있죠. 고난당할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예요. 뭐 이렇게 말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고난당하면 사람에게 말해서 심어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 친구라도 예,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 충고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를 통해서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석이 뭐냐? 세상에서 고난에 대해서 가장 쉬운 해석. 가장 쉬운 해석이니까 뭐예요? 바보도 아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알았다 그래서 아, 나 대단해 이러는 건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도 아는 고난에 대한 가장 쉬운 해석.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퍼뜩 드는 생각이 내가 바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고난 보는 순간에 다 인과응보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이유가 있다. 1절 보니까 1, 2, 3절 보면은 이유를 이렇게 잡아내요. 너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너 분노했지. 2절 보세요. 분노.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했지. 어리석은 자를 면하느니라. 너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 잠깐 분노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한 것 같고 그래서 너 이 어려움이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반론으로 얘기할 땐 다 맞아요. 쓸데없이 분노하면 고난이 임하고 쓸데없이 시기 질투하면 그 고난이 임하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욥한테 맞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맞지도 않는 약을 가지고 자꾸 막 처방을 하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금방 돌아설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거 뭐하러 얘기를 해요? 그죠? 이유를 말해서 돌아설 것 같으면 이유를 열심히 얘기해 줘야죠. 사실 이유를 말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타이밍이 맞는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잠언 25장 11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다, 최고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ce. 사일런스보다 나은 말만 하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침묵하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인과응보다 이유가 있다. 고난의 이유는 그러니까 뭐 분노, 시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해야 되잖아요. 입증. 입증을 주관적으로 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사실 우리하고 똑같죠. 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지가 경험을 얼마나 해봤다고. 취사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게 잘 되는 것 같이 보기다가도 어렵게 당한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많이 낳는데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엉드리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게 4절이에요. 5절 추수한 거 다 뺏기고, 자기가 짐승 얻으라고 덫을 세라는데 덫에 걸린 것도 다 뺏기고, 오히려 그 덫에 지가 걸려버리고, 뭐 이런 경험담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고난의 이유를 말하는 게 정죄가 되고, 경험담 얘기하는 거는 더한 정죄가 돼버리죠.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욥이 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이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뭐 재난은 티끌에서, 뭐 고생은 흙에서, 뭐 이유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다. 야, 불꽃이 위로 날아가지 그 왜 날아가요?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네. 불이 있으니까 불꽃이 날아가지 않냐. 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불이 있기 때문에 불꽃이 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건 뭐냐면 고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걸 뭐라 해? 자초하는 것이다. 너 지금 고난을 자초한 거야. 이게 맞습니까 지금?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럴듯하잖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만족해. 이거 빈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욥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석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보고 난 다음에 잠깐 해석하려는 유혹,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해석을 해봐야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지도 못해요. 뭐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석, 바보도 하는 해석, 결국 들어보면 다 인과응보야. 그 바보도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 뭐 혼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입 다물기는 낫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고구마 심은 데 감자 날리 있냐?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해결책이라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용서가 되는데 내가 진짜 용서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죠? 또 뻔한 해석을 해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라면 이제 권유까지예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욥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욥이 엘리바스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거의 정죄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러면서 뭐 자기 얘기 또 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 쭉 읽으면서 주님 제발 이런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진짜 설교 하나예요. 뻔한 얘기.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 욥이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당할 때 갑자기 설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욥도 알아요. 오히려 엘리바스보다 더 잘 알아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비를 내리고 밭에 물을 준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고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 들 시간을 안 주죠. 없어요. 예, 없어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그의 손이 성공치 못하게 한다. 뭐 그다음에 낮에도 어둠을 만드셔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신다.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고 악한 자의 입을 다물게 만드신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 9절부터 16절까지 이런 걸 설교하네죠. 설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뻔한 얘기. 아, 이거 누구 몰라요 이거? 다 아는데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So what? 뻔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옆에 써놨어요. 제발 이런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꾸만 떠들어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엘리바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 당했단 말이에요. 딱 갔더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해석, 바보 천치도 않은 해석, 인과응보예요. 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너 고난 당하니까 너 죄인이야. 그 얘기죠. 뭐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거 예화를 쭉 뽑아요. 취사 상태.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상대가 나는 그거 아니거든 그러면 읍박그러죠. 어디 덤벼 막 입답 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모르면 너 숨은 죄 있어 막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무거운데 그 사람하고 말싸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말쟁이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위로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 그림을 아셨겠죠. 이거 안 해야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싫지요.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굳이 한다 그러면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난당하를 돕는 자를 방법.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바른 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죠? 정답이 정답 아니에요. 정답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정답 잠깐 떠들지 말고 일단 여러분이 귀여운 건 괜찮은데 얄미우면 안 돼. 얄미우면은 얄미운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조언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얄미워한다 그러면 입 다물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자격이 있다고. 절대로 얄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얄미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희생도 많이 하고 입도 좀 다물고 인격도 되고. 그러니 정말 위로해 준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 안 되면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얄미운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옛말에 그러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지금은 잘 겪지 못하나? 괜히 말리는 척 하면서 뭐 엄마 이러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뭐 패는 거 보고 또 언니 아프지? 얼마나 아플까? 나라면 못 살아. 이거 얄미 죽죠, 그냥. 패 죽이고 싶죠, 그냥. 지금 얄미운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게 얄미운 사람이에요. 얄미우면 안 되죠. 지금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기보다 허용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말리고 도와주는 것 같은 이 친구가 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이 그냥 얄밉다 그러든지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얄미운 표정을 짓는다든지 태도가 너 얄미워 죽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부터 더 말하지 마세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얄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보편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얄미운 존재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얄밉죠? 교만한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혼자 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그러니까 얄미지 않으려고 그러면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또 토로하면서 나는 더한 죄인이다. 그래야 얄미움이 사라지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면요. 이렇게 잠깐 자랑하면 얄미운 교회가 있어요. 그 얄미운 교회 되면 일을 못해요. 뭐 하긴 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사실 피 흘리는 게 더 좋아요. 피 흘리는 사람은 얄밉진 않거든. 불쌍하잖아요. 그게 불쌍할 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니까. 고난당할 때 고난당한 사람 자체가 존재가 주는 위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피 흘리게 만드시는지도 몰라요. 왜 피 흘리는 교회는 얄밉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피 흘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이거 사실 자기 고난에만 묵상 안 한다 그러면 그 최고의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은 위로자가 되겠어. 얼마나 좋은 사역자가 되겠어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라는 거. 그래서 너무 자기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명을 한번 실끝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명을 한번 감당하기 시작하면 정말 과거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돕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를. 그게 중보기도라 그러죠. 중보기도.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은 뭐냐? 중보기도예요. 이제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분들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씩씩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그래요. 저분은 참 고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신다. 참 씩씩하다. 근데 이제 그러신 분 이제 심판 끝나고 이제 오고 나면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더라고. 아픈 거거든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의연하게 보이려고 한 거죠.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씩씩해 보이는 채로. 오히려 위로하러 온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그게 고난당한 사람의 또 딜레마예요, 그죠? 그분이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씩씩한 척 하는 거지 씩씩하지 않아요. 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은 자꾸 다그치면서 새벽기도 나오라, 뭐 철학기도 나오라. 물론 제가 그래요. 예, 그러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 없이 그거 하는 거는 그건 죄예요, 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쳐 널브러져 있는데 뭐 자꾸만 윽박질러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알고 있다.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보기도의 사역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역이 많으면요. 교회가 우아해져요. 아, 이게 촌스럽지 않고 우아해지고 천박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주책바가지들 모임이 안 돼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하니까 아픔을 하니까 깊어져요. 아버지의 영성, 어머니의 영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 만날 땐 피곤했는데 하나님께 자꾸만 가는 이유가 오늘도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은 어떨지 보죠. 목사는 그래요. 어디 가서 솔직하기 힘들어. 솔직하면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해. 나의 솔직함을 감당을 못해. 어디 가서 나 목회 진짜 힘들어 못하겠어. 이제 때려쳐야겠어. 지금 뭐 할까. 성도한테 그러면 얼굴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조계종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절대로. 얘기를 못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다윗도 보세요. 막 온갖 분노, 막 어떻든 누구에 대한 막 저주 다 쏟아붓고 자기 솔직함을 다 내놔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 주절주절 얘기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 퍼져나가요. 문제 돼요. 사람한테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솔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인격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거의 인격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 수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한 분 내지 두 분만 있어도 그 교회의 중심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아요. 거의 없다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거의 없냐면 그렇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철든 성도를 보면 겁이 나요. 아, 곧 돌아가시겠구나. 왜 이렇게 착해지지? 이분이 왜 이래? 말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많이 없어요, 교회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꾸만 중보기도 하면은 우리 연약하니까 자꾸만 중보기도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 좋은 팀들은 특징이 뭐예요? 어떤 한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갑자기 그 후보 선수가 막 잘해요. 그래서 백업 요원이 막 잘해줘. 그러니까 명문팀이에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데 요즘 그러잖아.
뭐 하나 빠지면 뭐 대체로 나오는 애가 더 잘하고. 그리고 백업이죠. 그게 뭐예요? 대신 해주는 사람들. 백업 요원들이 좋은 거예요. 계속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들이 기도, 건강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돕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도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을 해주기는 해석을 해주는데 바보 천치도 할 수 있는 해석이 뭐라 그랬어요? 인과응보라고. 그런 해석이 아니라 고난을 돕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돕는 해석. 고난을 돕는 해석이 뭐겠어요?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것을 설명해줘야죠.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것이 고난을 돕는 해석이에요.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인과응보를 좋아해요. 그 세상이니까.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해석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값 없이. 그죠? 이유 없이.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응보 해주면은 납득이 잘 돼.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요. 육의 사람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은혜의 메시지니까. 은혜는 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언제 이해하나요? 자기가 사랑할 때 이해해요. 사랑할 때 맹목이라 그러잖아요. 맹목이 뭔데요? 은혜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 세상에 인과응보로 다 됩니까? 한번 보세요. 암에 걸린 분들 다 악인이에요? 암에 걸렸으면 하는 놈들은 암에 안 걸려. 아니, 나는 뭐 물론 그런 마음은 없어요. 뭐 약간 기대는 하지만 뭐 그렇게 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해요. 기대하면 오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도 안 하는데 암에 걸린 분들이 악인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는 분들 많고 지금 동말레이시아 어떤 선교사님도 너무 훌륭한 분인데 지금 투병하고 계셔 암으로. 그 해석이 그게 해석이 되냐고요? 사기꾼만 파킨슨 질병 걸리나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많던데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은혜, 은혜. 담배 많이 피면 일찍 죽나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안 그래요. 등소평이요. 하루에 담배 5갑 피웠어요. 94세까지 죽기 1년 전까지 양자강을 수영해서 건너고 난 담배도 안 피는데 한강도 못 건너는데 양자강을 건너고 열받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지, 은혜.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예배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어. 사람들은 이걸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도 할 수 있는 해석, 인과응보로 얘기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그럴 때 예수님만의 해석이 뭐예요?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 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제가 아는 분은 코이카에서 섬기는 분의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그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낙뢰 맞아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자,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좀 고난을 돕는 해석 중에 제일 좋은 해석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거죠.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 같이 고난은 확성기야.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게 도움이 되는데 잘 안 들리잖아 우리가. 그래서 크게 들리라고 메가폰이야. 하나님의 메가폰. 그래서 이런 도움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 대신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고난을 돕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고난을 돕는 해석은 100%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와 목적, 사명.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건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되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인생 수업 뭐 이런 거 있죠. 뭐 유시아 씨가 주로 번역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그 암 환자들 뭐 고난 수용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 충격받죠. 처음에 부정한대요. 내가 암 아니야, 암 아니야 막 이런대요. 그 다음에 화가 난대요. 분노. 왜 내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게 암을 주나 뭐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그래서 타협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거 생명 유지가 되지? 어느 좋은 병은 없어? 그래서 암 환자가 병원 막 찾아다니고 막 가족들에게 어디가 좋아? 이러면 타협 단계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에 빠진대요. 말도 없어지고. 그래서 되게 암 환자들이 굶어 죽어요. 암으로 안 죽고 영양실조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안 먹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을 한대잖아요. 그래, 나는 암 환자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담배 끊는 단계도 이거죠. 또 뭐 알코올 중독자 AAA 그 벗어나는 방법도 똑같은 거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수용하는 거. 저는 이 얘기를 또 뭐 자세히 할 마음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수용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줘야죠. 그죠? 기다려줘야죠. 남자보다 여자들이 위로 잘하죠.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해결책을 찾잖아요. 뭐 누가 물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해결책 찾는데 그럼 여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남자분들 다 짜증나죠. 해결책 줬는데 잠깐 말을 걸잖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근데 여자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들어주는 거잖아. 여러분 인생을 덜 사셨군요. 그런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여기 앞에 살았다라 죽은 자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들 눈에 볼 땐 다 소모적으로 보여. 뭐 맨날 앉아가지고 뭐 두 시간 전화하고 뭐 중요한 얘기 만나서 또 하자 그러고 또 끊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 비 올 때 뭐 쑤신다 이러면서도 남자보다 10년 더 살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 다 푸는 거거든. 그게 위로거든요, 위로. 그래서 위로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자같이 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막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제 마음 풀릴 때까지. 근데 그 여자들은 그 본능적으로 알더라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건지. 남자들은 들어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이렇게 뭐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면은 기다려주잖아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면은 들어주잖아요. 안아주잖아요. 그 뭐 위로가 돼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아버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들과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집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듯이.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잘 맞으면은 이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특징은 뭐예요? 탕자 나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려줬잖아요.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사람을 함부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죠. 공사 중이라. 공사 중이면 불편해도 참잖아요. 그죠? 공사 중인데 막 이게 뭐야? 이게 왜 가로막고 있어? 이런 거 없잖아요. 공사 중은 기다려주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아까도 단계 얘기했잖아요. 막 분노할 때. 또 분노하면 안 돼. 뭐 분노는 뭐 정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 성경 갖다 대고.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그 성경을 그럼 패야 돼. 이게 지금 네가 적용할 말씀이냐? 분노의 단계인 거예요. 그죠? 분노의 단계, 타협의 단계, 그리고 우울의 단계. 기다려주면서 뭘 해요? 대신 기도해주고. 못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대신 기도해주고. 혹시 대화할 말이 있다 그러면 고난을 돕는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왜 증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고성선교 가서 우리가 만나는 게 선교지만 선교는 뭐냐면 고난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다 고난 만나는 거예요. 상황을 만나는 게 다 고난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세상에서 바보 천치 하는 짓들 제발 하지 말라고요. 아, 뭐 목사님이 저 모양이니까 교회가 저 꼴이 됐다느니 뭐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아, 그 사모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더군요. 막 이렇게 재해석하고 그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구구한 얘기들 하지 말고요. 그럼 엘리바스예요, 여러분들. 엘리바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혹시 그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해석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 입 다물어야 돼요. 그죠?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ce. 사일런스보다 나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 못하면 침묵하세요. 침묵, 침묵, 침묵. 그리고 좀 정신 차렸으면 세 가지로 돕자고요. 대신 기도해 주기. 그 다음에 고난을 돕는 해석해 주기. 은혜거든요. 예외적인 거. 인간과 예외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은혜와 사명. 그리고 기다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나놓고 보면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어선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되는 사람만큼 고마운 게 없거든요. 훌륭해집시다. 그죠? 우리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그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 연합이고 교회의 세움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